내가 그동안 그렇게 맞서 싸우고 주변에 알리기도 했는데 왜 나는 목까지 졸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최소한 우리 세대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는 싹 사라질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 1cm라도 가방끈이 더 길잖아요. 응?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졌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두 제 가족들을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줄 알았죠. 아니, 그런데 아직도 아내들을 때리는 꾼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 최고의 찌질이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여성분이 불륜과 더불어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자세하게 기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혹시라도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만난 귀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몇번 글을 올렸었는데 바람과 폭력으로 이혼 과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스스로도 자주 결혼 생활과 그 미친놈을 돌아보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방금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목을 졸렸었고요. 저는 처음 3년간은 언어폭력과 협박이 있었고, 그후 반년 동안 밀치기를 서너 번, 집어던지기를 두 번, 발로 밀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부모에게 알리고 남편 네 명에게 아주 강경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못된 버릇은 초반부터 잡아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한 건지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아주 처음부터 세게 나갔습니다. 그 후에 서로 많이 노력해서 한동안은 잘 지냈습니다만, 자기 입으로도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놈이, 느닷없이 바람이 난 이후부터는 미친놈처럼 내게 달겨들어 공격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목 조르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가정폭력에 대한 글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럽게 끝나며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한 더러운 꼴 당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좋은 결정 내리시라고 글을 씁니다. 첫째, 폭력적인 남편은 변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원래 폭력 성향과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협박, 언어폭력, 성폭력, 금전적인 폭력, 육체적 폭력을 통해 아내의 생각과 말, 행동 모두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고 특별하며 대단하다는 기질이 있고, 그러기에 자신에게는 일반적인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초반에는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의지를 배우자를 걱정하는 것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아유, 네가 걱정돼서 그래. 이런 변명으로 상대의 옷차림, 행선지, 친구 관계까지 관리하려 하기도 하지만 모든 폭력 남편이 또다 세세하게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렇게 다 관여하려고 하진 않았으나 본인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말이나 행동은 제재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화를 낼 때는 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닥치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이런 컨트롤 프릭 같은 폭력적인 성향은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인 것이고, 그 사람 자신이 엄청나게 변하려는 의지가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오랫동안 받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끼어들게요. 죄송합니다. 방금 나온 컨트롤 프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트롤 프릭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원리, 원칙에 주변 사람이나 연인, 배우자, 가족 등이 그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아주 강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행동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아셨죠? 아유, 친절도 해라. 예.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결혼처부터 폭력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시시때때로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죠. 제 남편처럼 3년 정도 괜찮다가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고 또 2년 괜찮다가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 생활 15년 또는 20년 만에 처음 육체적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사이에 언어 폭력 등은 더 자주 했을 겁니다. 절대로 딱 한번 폭력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 때문에 아니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고 이를 용서해주면 안될 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언제라도 폭력을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5년 또는 저처럼 3년 뒤에 아니면 어느 분처럼 10년 뒤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폭력을 휘둘렀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언제든지 폭력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저지른 놈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남 탓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래. 응? 야, 네가 내 자존심만 안 긁었어도 안 그랬지. 아니, 네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그러게, 나좀 내버려 두라니까. 응? 야, 피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어? 겨우 밀친 거 가지고 오바하기는. 내가 너 때렸냐? 이렇게 자신의 문제조차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폭력성을 스스로 깨닫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폭력 성향의 심각도에 따라 빈도수만 다를 뿐,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폭력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멀쩡한 놈들입니다. 폭력 남편들은 분노 조절의 전문가들입니다. 아주 능숙해요, 조절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목이 졸리고 집 밖으로 나와 친구에게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한동안 저 남편님이 또 뭐에 눈이 뒤집히고 열을 받아서 나한테 해를 끼칠까봐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가정폭력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놈도 다른 폭력 남편들도 분노 조절의 대가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사, 동료, 길거리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않거든요. 꼭 아내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제 폭력을 쓸지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화가 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때리지는 않거든요. 둘이 있는 집이나 차에서 문을 닫고 폭력을 씁니다. 더구나 닫힌 문 뒤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무자비하게 쓰다가도 그들은 이웃이나 경찰이 오면 폭력을 즉각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쓸때 많은 남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부위와 상처가 잘 나지 않는 방법을 신중하게 골라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이, 나쁜 새끼들. 자, 이래도 그들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서 화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쓴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선택적인 상대에게 선택적인 장소에서 선택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씁니다. 아주 지능범들이에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자신이 남편의 화를 돋구어서 맞게 되었다라는 자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통 저런 폭력 남편들은 육체적 폭력을 쓰기 이전에 언어 폭력을 많이 자주 해왔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올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돋굴 아내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조곤조곤 언쟁을 해도 주먹을 날리는 게 그놈들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다 잘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아내가 욕을 하고 자존심을 긁고 닥달했다고 치자고요.
이건 그냥 남편이 화가 날 이유인 거예요. 절대로 때릴 이유가 아닌 거죠. 세상에 때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맞을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화가 나게 한 것은 아내의 책임이겠지만 폭력을 쓴 것은 폭력을 쓰기로 선택한 그 남편 놈들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절대 아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화가 났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을 쓰지는 않잖아요. 폭력적인 성격이고 폭력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폭력을 쓰는 대상을 골라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력 남편들에게 화는 변명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폭력을 쓴다면 왜 남들에겐 그러지 못하는 건가요? 밖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화를 돋구는 일이 없을까요? 밖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화를 돋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집안에서만 화를 돋궈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팰 정도로 화가 난 사람이 이웃이나 경찰이 오면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웃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아내가 입을 닫았다고 해서 남편의 폭력성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입을 닫는다고 변할까요? 그렇게 변하는 게 행복인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 대답조차 할 권리를 묻어버리고 얻은 평화가 무슨 정말 평화겠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말썽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화났을 때 엄마가 좀 참고 넘어가면 모두가 평화로울 텐데 엄마가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저런다고. 우리나라 남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만 가만히 있으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온 가족입니까? 대로 말하자면 너만 불행해도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너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행복하다 이거겠죠. 그렇게 내가 입 다물고 내가 남편을 자극하지 않고 남편이 화가 났다 싶으면 눈치를 보고 비율을 살살 맞춰줘서 그렇게 얻어낸 평화? 그게 정말 평화인지 전 모르겠어요. 내 행복과 권리를 포기하고 얻어낸 그 비폭력이 무슨 평화겠습니까? 다섯 번째, 폭력 남편의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떠나라. 인터넷에서 폭력 남편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목까지 졸렸다는데도 노력하고 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두들겨 맞고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미쳐지고 던져질 때까진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강수도 뒀고 미친 듯이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혼하지도 않고 노력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배웠네요. 목 졸리게 되면서까지.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또, 혹시라도 폭력이 있기 전에 그놈이 다른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면, 가정폭력이 어떤 건지 배울 수 없었겠죠. 폭력 남편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가정폭력은 시간을 두고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배울 수도, 알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폭력 남편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도 제 말이 어쩌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다친 데 없이 나오고 큰걸 배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놈이 아직은 무섭지만 말이죠. 그것만 극복되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누굴 만나도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보이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언어폭력을 쓰고 신체폭력, 금전폭력성을 보이거나 남녀차별적인 사고방식이 보이면 그래서 쉽게 헤어지자, 이혼하자 또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해오는 징후만 보인다면 그 사람과 오래 사귀었든 결혼 초든 결혼 10년이든 아니면 20년이 지났든 저는 곧바로 헤어질 겁니다. 제가 가정폭력에 대한 글을 찾아 읽어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글이 있었는데요. 폭력을 당하고 폭력 남편을 떠나지 않는 당신은 그 후에 벌어지는 모든 폭력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나름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을만 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아유,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속이 상했죠. 전 다른 아내분들도 본인의 방법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분들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이어지는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폭력을 쓴 당사자들에게 있는 책임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해서 사람 마음을 잘 조종하고 상대방이 떠나기 힘든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폭력을 경험하거나 징후를 봤을 때 바로 그 즉시 떠난다면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요. 그것을 못 떠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을 당하시는 겁니다. 당하고도 떠나지 않으시니 그냥 그들은 더 기고만장하는 거고요. 아무리 폭력적이라고 해도 그들이 손을 올려서 내리칠 내 몸이 거기에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는 목이 졸리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같이 맞대응을 했고 밀치고 던지는 곳에 지속적으로 함께 싸우고 주변에 알렸기 때문이에요. 늘 시작은 남편놈이었지만 맞대응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난 참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했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늘 뭔가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대접을 당하면서 맞서 싸우기는 했어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관계 속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목이 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의문이었던 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맞서 싸우고 주변에 알리기도 했는데 왜 나는 목까지 졸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내 남편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일을 해서 내가 만약 경찰에 신고했다면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친 듯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힘도 조절할 만큼 제정신이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란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배우자가 그렇게 쳐맞으면 왜 경찰에 신고할 거란 생각을 못했냔 말이죠. 그리고 계속 자신있게 때렸다는 거죠. 그건 제가 그동안 밀쳐지고 던져지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한 거겠죠. 뭔 짓을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맞고 떠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심한 폭력을 써도 떠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그 쓰레기들은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한시라도 좀 더 빨리 변화가 불가능한 그 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중받는 새 삶을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폭력 남편들의 폭력 성향은 뭐 정도는 다 다르죠. 제 남편놈의 경우는 폭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그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두 명의 친구에게 날마다 저에게 전화할 것과 몇 시 이후로 저와 통화가 안 되면 그놈에게 전화해서 저와 통화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조차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지 못한 거지만 남편이 옆에서 괜찮다고 말하라고 협박할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과 비밀 암호를 정해두고 그 단어를 말하면 또는 특정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길 바로 건너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친구의 집 열쇠와 약간의 현찰 그리고 신분증을 파우치에 넣어서 베개 밑에 놓아두었죠. 급하면 그거 꺼내서 도망가려고요. 침대 옆에는 페퍼 스프레이를 두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음에도 그 공격성에 놀랐고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에 놀랐고 아주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폭력적이라면 미리 보호책을 마련해 두시고 미리 예상치 못할 정도의 과한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서지 말고요. 저는 남편놈이 녹음 중인 전화기를 뺏으려고 막 공격했는데 점점 폭력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건네주고 혹시라도 뛰어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생각할까봐 방을 천천히 걸어나왔죠. 그렇게 방을 벗어나서는 좀 더 빠르게 걷고 현관을 나서선 뛰었습니다. 무조건 폭력 상황에선 남편이 진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서
안전하게 집을 나오시고 차후엔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폭력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거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함께 있을 때나 헤어지는 과정이나 그 후에도 상상 이상으로 잔인해질지도 모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든 없든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부디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 지옥을 벗어나와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제 어렸을 적 겪었던 일에 대한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40년 혹은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이렇게 저에게 생생하게 그 충격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그 자녀들도 저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겠죠. 아무쪼록 가정폭력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수는 모든 놈들에게 바닥에 떨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